멘토링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갓블레쉬,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멘토링 복음 방송 3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 빛나는 새벽별 교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조아라 사모님 만난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멘토링 복음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조아라 사모님과 저를 주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묶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조아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사진 카메라만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아라 사모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쑥스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입니다. 너무나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기뻐서 울 때도 많고요. 오늘은 또 너무 기쁨으로 뜨겁게 아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또 집사님들과 춤추며 찬양하니까 제가 지금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몸이 성령의 불로 지금 활활 그냥 타올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타올라가지고 지금 우리 노우 목사님 지금 너무 활활 타오르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눈 뜨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기도문의 가장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5분 칼럼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네.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죠. 자꾸 매일매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해서 패배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승리하는데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점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뭐예요? 죄에서 구하옵소서. 죄를 의인화시키면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나를 제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 성령님께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두루 찾아다니다가 삼킬 자가 딱 생기면 뭐야? 바로 삼켜요. 그런데 어떻게 삼킬 자를 찾을까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뭘로 틈을 탄다고요? 생각으로 틈을 탄다고요. 어떤 전에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생각을 지키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셨습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서 속아서 한마디로 인생을 망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지킬 것은 뭐라고요? 생각이다. 두 번째로 지킬 것이 뭐라고요? 생각이다. 세 번째로 지킬 것이 뭐라고요? 생각이다. 생각. 그래서 생각으로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섭섭한 생각을 줄 때, 이것을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섭섭이의 영.
섭섭이에요. 속상하게 하는 영. 섭섭하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망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까지 하게 하는 무서운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마귀들이 우리 안에요. 지옥의 음부 깊숙이 갇힙니다. 우리 마음의 음부 안에 깊숙이 들어가요. 무적행위로 들어가요. 죽어서 가는 저 지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우리의 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잖아요. 물리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에게 시험을 준 사람이 갑자기 이쁜 사람으로 바뀌어요. 미운 사람에서 이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날마다 신앙인들은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장자기 전에는 노숙자들은 뭐 씻을 곳이 없어서 발을 못 씻고 주무시지만 요즘 웬만한 노숙자들도 다 씻을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주무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발에 먼지가 얼마나 묻었는지 점검하시고 마음을 항상 되돌아보시고 성령님 오늘도 제가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발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더럽히고 내 언행 심사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셨는지 주님 보시기에 슬프셨는지 항상 저녁 때 기도하시면서 반성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맑은 물로 성령으로 맑은 물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 아멘. 좋은 생각은 주님이 주신 거 아멘 하면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안 좋은 생각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준 거.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다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러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니까 문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새 신을 받아 새 영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쓰레기가 가득 찬 마음 이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는지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횡돈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받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다
물려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